피곤하고, 근데 그 이유가. 사랑합니다. 눈머리는. 이게 지금. 와. 이거 남백 남아서 이거 먹으려고요. 화산이 됐어. 누텔라 이렇게 만들었고요. 바나나를 잘라서 이렇게 냉동을 해두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좀 먹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 바나나가 누텔라에 가려졌어요. 오늘 아침 간단하게 준비해봤고요. 저의 오늘 일정은 오늘 은행 가야 되고 그리고 1시 40분에 자동차 검사 예약을 했어요. 이제 거기 갔다 와야 되고 진짜 맛있겠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방울토마토 5kg가 도착했습니다. 소가로 5kg 주문했어요. 그래서 알이 작고 여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항상 시켜먹고 있는 곳인데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거는 컬리에서 산 바삭 크런치 닭가슴살이에요. 샐러드는 양배추하고 방울토마토인데 소스 없이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자동차 검사소에 가고 있어요. 3분 늦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밟아 볼게요. 제가 원래 브이로그 촬영할 때 이렇게 종알종알 말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갑자기 루미큐브에 빠져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끝장을 보는 진짜 미친 듯이 이제 그거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어제 밤에는 새벽까지 이제 그걸 하다가 너무 늦게 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났죠.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막 이것저것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머릿속이 이제 백지가 돼서 제가 낮잠을 한번 자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낮잠도 좀 잘 안 오고 카메라가 다 돼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달리다가 또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너무 자동차 검사소에 도착했습니다. 40분까지 와야 되는데 8분 늦었어요. 와도 기다려야 했구나. 당신 카메라 조정만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문제 없어요. 검사소 조금 하고 없으셨어요? 이제 지퍼백에 따로따로 담아두는데 지퍼백 큰 거를 다 써서 김장봉투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꺼번에 담았고 이대로 냉장고에 넣을게요. 굵은 소금으로 잘 씻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칼을 샀거든요. 이걸로 썰어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네요.
물개 수잎 2장. 그리고 피클 만들려고 이거 샀어요. 피클링 스파이스. 붉은 소금 반술. 이제 설탕 대신 이거 스테비아를 넣을 거예요. 와. 와, 이거 식초가. 와, 코찌른다, 코찔러. 이거 없어서 다시 씻어왔어요. 이거 맞나? 물이 부족해. 됐죠? 면을 익히는 동안 샐러드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오. 아. 소금. 잘라서. 그 나름 간단 버전이거든요. 예쁘게 담고 싶은데. 어려워. 내 입으로. 맛있어.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뚱법을 모르겠네. 이거 한번 썼었는데 이게 안 눌려. 처음에 되다가. 아쉽다. 이거 먹고 싶었는데. 방금 만든 샐러드 파스타 소스는 따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피클 만든 건데 별로 숙성이 안 돼서 조금만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에사비 넣은 탄산수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니 폰으로도 찍었는데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어. 에사비 탄산수랑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항상 물이랑 먹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탄산수랑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안 했는데 오히려 목넘김이 좋고 괜찮네요. 자, 이렇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샐러드 파스타 맛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맛있는지 몰랐네. 소스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잠깐 두긴 했거든요. 이거 파스타 만드는 동안. 이거 피클링 스파... 이거 뭐였지? 피클링 스파이스인가? 그 향이 확 나면서 이게 맛있네요. 맛있다. 진짜 앞머리 자를 때가 돼서 마음에 안 드네.
제가 요즘에 천국의 계단을 한번 타면 한 시간씩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탔는데 어제는 한 시간까지 못 탔다. 그 헬스장 마감 시간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어찌저찌 잘 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하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버거운 거예요.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6으로 보통 하는데 오늘은 5로 좀 많이 했어요. 어제는 좀 뭔가 활력이 돋아서 7까지도 계속 했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조절해서 하는 편이에요. 저는 유산소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뭐 인터벌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람마다 본인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체력이 좀 딸리고 이러는데 그 인터벌 쫓아가다가 더 무리하면 또 어떡해. 그리고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저는 그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 페이스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요즘에 잘 맞는 게 천국의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같은 사람인데 나라고 못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도 강박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천국의 계단 또 이렇게 타다가 또 나중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파게티의 장점, 면인데 잘 안 분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계속 먹을 수가 있네요. 라면이면 막 계속 먹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진짜? 아니 얼굴이 유잼이야. 운동을 하면은 원칙이 술을 안 먹는 거긴 한데 제가 사실 그냥 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아쉬워서. 그리고 아니 너무 늦게 해가지고 지금 좀 목을 축이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제가 산 최근에 쿠팡에서 산 카사바칩이라고 이거 제가 지금 씻어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쩔었습니다. 아까 천국의 계단 타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몸을 씻었는데 여기 위를 안 씻었어요. 자기 전에 씻을 거예요. 그 나름 다이어트라는 카스라이트 제로슈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얇은 알새우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게 씹는 맛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무튼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혼자서. 탄수는 뭔가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건 당이 진짜 에러야. 당이 왜 11g이나 들어가냐고 먹태감이. 아무튼 문연이가 시원하다. 밤에는 아직 시원하네요. 아 너무 시원하다.
근데 저는 이거 더 먹고 씻고 잠을 자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복근 운동을 마쳤어요. 어제 머리를 감고 잤는데 너무 산발이어서 모자를 썼어요. 근데 그 초록 모자 나이키에서 샀는데 이거 예쁘지 않나요? 원래 초록 색깔 모자 갖고 싶었는데 좀 찾다가 그냥 나이키 매장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제 머리에도 좀 모자가 작기는 해요. 근데 제 머리에 딱 맞아서 또 체중은 그대로인데 눈바디는 좋네요. 역시 복근 운동에 힘은 엄청납니다. 복근 운동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평일에 보통 하는 편이고 평일에도 매일 하지는 않아요. 한 주 3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오늘 아침은 어제 만들어둔 초코크런치 오나오에 블루베리하고 이거 얼린 바나나 올렸고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같이 마시려고요.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떠들고 있었어. 어디까지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나오 초코크런치 오나오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 아몬드유 그거를 좀 적게 넣어서 이게 약간 눅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떠먹게 느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더워서 이거 여름 잠옷으로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운동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약간 이게 그냥 이거 너무 웃겨. 근데 광배가 제 등 운동이 너무 잘 됐는지 등 엊그제 했거든요. 근데 등이 너무 아파 애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 광배가 좀 커진 것 같아. 너무 이 옷과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거 오나오 먹으면서 선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오닥비. 오닥비. 여기다가 이거 스리라차 소스 다 먹어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뿌려서 먹을게요. 저는 운동 가려고 옷 갈아입었어요. 여기 안에 운동복 입었고요. 이게 지금 날씨여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오늘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직장인들 퇴근 시간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저녁 운동 안 하고 낮에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거 피할 수 없게 됐네. 운동 강박 버리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운동을 쉴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운동하려고 하거든요.
5월까지 철이잖아요. 이제 끝물인데 3,5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를 어떻게 해 먹을 거냐. 이거 그릭 요거트 샀거든요. 그릭 요거트 그 해 먹을 거예요. 밥 하기 전에 이거부터 만들려고요. 오랜만이다.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만들었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상관없지 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거. 우와. 네, 이거 뚫으려고 그랬어. 와, 진짜 맛있겠다. 어쩌다 보니 양이 많아졌어. 굿. 이대로 냉동실에 얼리겠습니다. 저녁은 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먹을 거고, 우선 김에 이 오돌토돌한 부분을 앞에다 두고, 이거 현미밥 데워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펴줄게요. 뜨거워 뜨거워.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오늘 현미밥이라 그런지 이게 밥알이 좀 잘 안 달라붙더라고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그냥 흰 쌀밥으로 하는 게 낫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황금기 같아요. 식욕이 별로 없거든요. 딱히 땡기는 것도 없고 해서 다이어트식으로 이제 먹으면 좋더라고요. 계란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소세지. 그래서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게 물 말아주기. 옆구리 터졌어. 어떡해. 반대쪽도 남은 참기름 불러요. 이거 좀 자주 해먹어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단폭김밥이라고 단백질 폭탄 김밥입니다. 그리고 꼬다리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실 제 강점은 엉덩이거든요. 엉덩이랑 허벅지예요. 제 강점은.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꽝꽝 얼려졌어요. 그리고 초코를 되게 많이 뿌렸네. 너무 꽝꽝 얼은 거 아니야? 저는 이걸 먹으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만든 거를 자랑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실온에 좀 많이 둬서 좀 녹았어요. 이거거든요. 샤베트 같아요. 위에 알룰로스를 뿌렸는데도 그렇게 달지가 않아. 맛있어. 편집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속도 올려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제 일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의 브이로그를 기다려주시고 특히 이번 브이로그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전 이걸 먹고 편집을 할 건데 또 엄청 녹았어요. 빨리 먹어야겠어. 와, 진짜 밑에 쓴 거 너무 힘든데? 너무 너무 예쁘다. 다 얼굴이 다 이래. 근데 체리기랑 꼬 예쁘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밑에가 후주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